사사기 13장 18절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누구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묘라는 것은. 그래서 삼손의 부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캄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시대가 바로 주님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양상이요. 그 주님이 나타나신 또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앞에 책이 무슨 책이 있는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앞에 무슨 책이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승리의 책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책이에요. 사사기는 열두 사사의와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참 부끄러운 부분이 가득 찬 책입니다. 그야말로 질이 멸멸한 모습입니다. 이 책이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두 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여서 대승리한 책입니다. 누가 정복 전쟁을 했냐면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했던 사람들. 그들이 또 40년 광야를 거쳐서 이 보잘것없는 무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과학적으로 보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0만 분지 1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참으로 힘이 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처음 300여 년간에 있었던 일을 쓴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그야말로 질이 멸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성경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책과 창피한 책, 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이 모습이 바로 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잠깐 보면요. 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전쟁의 이야기는요. 그 기준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승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창피하다 하게 느껴지는 이 사사시대는요. 사사기 맨 끝장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사사기 맨 끝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다 각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쪽은 노예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하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또한 무리는 참으로 젖과 꿀은 가나안 땅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에서 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요. 왜 그렇게 왕이 없음으로 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를 담임하였던 담당했던 레위 족속을
가나안 땅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흩어놓으면 우리 생각에 각 곳에 가서 각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고 나서는 다 세상에 먹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것, 환경이 좋은 것,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요. 또 아무리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이렇게 하는데 사사저지라고 하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종합적인 리더로요. 하나님이 그냥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로 이제 뽑혀진 사람은 영적인 것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회복도 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고요. 또 사사의 이야기를 적은 것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같이 거기에 기묘라고 하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재림 준비하고 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이 삼손의 부모가 숱의 고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 다 알죠? 어떻게 마무리되는,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까 본 것 같이 16장에 보니까 그야말로 눈을 뽑혀서 정말 죽음으로 처참하게 마무리되는 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이 비슷한 분이 우리 지난주에도 봤을 것입니다. 똑같이 숱의 고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주의기를 예비하는 시대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할 때 매우 긴장해서 이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대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서요. 하늘에 구름 이상한 뜻 끼어서요. 조금 있으면 그 구름 때문에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를 맞잖아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특별히 피하거나 우산을 피지 않는 한 하늘의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삼손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배워 나가야지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초대교회의 믿는 자의 심보를 물고기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물고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그냥 살면 우리는 죽는다. 크리스찬의 상징인 그 물고기는 물결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 시대를 거슬러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과처럼 이 시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대로 쫓아가는 날에는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요 똑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변을
강성하게 하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심해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에 사사를 하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사가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조금 지나가면 다시 또 배부르고 등떠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평안, 타락, 부르짖음, 구원, 또 타락,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삼손시대, 마지막 사사, 12번째 마지막 사사거든요. 삼손시대,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삼손시대의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반복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라. 우리 아까 봉독한 이 13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40년을 붙였어요. 지금 40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년만 돈 고생을 해도 여러분 죽어 넘어가요. 40년을 블레셋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일어나? 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는데 안 부르짖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게 주님 오시기 바로 전 사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울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합심하며 이거 하기를 기다리신다니까. 그런데요 이 삼손시대에 안 부르짖어. 안 부르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한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앞에 얘기는 믿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밤낮 부르짖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멀어지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40년을 지금 블레셋의 압제하에 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짖지를 않아?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여기를 살펴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중간중간만 이렇게 빼서 세 부분을 읽었는데 13장, 14장, 15장, 16장 네 장을 길지만 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노아시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일상의 눈앞의 일에 취해 사는 거예요. 취해 살아 그냥. 그 일에 그냥 바빠.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깊게 그리고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처리해야 돼, 저거 처리해야 돼. 그래서 일상의 눈앞의 일에 취해 사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지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지내면 되는 거야. 이것이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의 증상이 있었으니 뭐냐면 반드시 도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달콤한 데가 있어요. 달콤한 데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거든요. 그때 이 삼손이 머리를 다 깎이게 되었습니다. 뭔가 숨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지금 도피처를 삼고 있는지. 우리의 도피처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도피처라 그랬어요. 근데 내 도피처는 나는 어디서 쉬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 달콤함으로 위안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이 중간의 내용을 보면은 삼손편
편을 들은 게 아니라 블레셋 편을 들어요. 15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3,000명이 바로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삼손 앞에서. 우리 블레셋이 우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이 우리의 위인데 너 왜 블레셋의 비를 상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을 잡아다 주는 거야. 삼손 오히려 블레셋 편을 들어. 뭡니까? 누가 적인지를 몰라요. 우리 요즘 말로 주적을 모르는 거야. 주적.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나의 죄 때문인지, 영적인 것인지, 조상의 젖을 가져 못 벗어나서 그런 것인지, 뭐가 적인지를 모르고 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시대의 영향력을 다 받아서 부르짖지도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은요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람을 내세요. 사사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사를 내요. 자 사사가 나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혹시 우리들의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있어요?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요 매우 긴장하셔야 돼요. 매우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그 삶 전체가 재물이 됐단 말입니다. 삼손이 재물로 올라갔습니다. 죽으면서 일은 했어요. 뭐냐면 애초 소명이 뭐냐면 블레셋을 구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죽을 때 3,000명을 같이 죽었습니다.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자기도 죽고 그리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거든요. 마귀의 자녀에서 빼낸 것이나 여기에는 이 블레셋에서 3,000명을 구원한 것이나 일은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구원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무엘을 거쳐서 다윗에 가서 이 블레셋은 완전히 지압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은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일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재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복되게 태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성경 역사학자들은 삼손이 제2의 모세가 되었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큼 완벽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중간에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죠. 눈이 뽑혀지고 묶여져서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신전에 있던 3,000명과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부르짖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본인도 참으로 정말 행복한 그리고 만족한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삼손의 삶을 조금 더 주목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사사시대 전체를 깔고 있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나가 중시되는 거예요. 나. 자, 14장에 13장은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아이를 이제 임신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잘 키워냈습니다. 1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삼손이 성인이 됐습니다. 3장에 14장 3정을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죽을 때도 삼손은 내 눈을 뺀 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갖다. 나 이거 나. 내 눈을 뺀다. 나.
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여서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가 중요시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여기 삼손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가요. 딤나를 가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또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부모가 태어나서부터 선대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건데 뒤에 가서 보니 이제 죽은 시체, 사자의 시체를 만져요.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에 죽은 사자 시체 속에 꿀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달다고 그걸 또 먹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서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키고 이렇게 되는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회개를 하려면 사단이 가만두나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딱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속에 합리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회개가 없어지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가 없어진다.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또 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또한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특징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다 엄습하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특징을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신약에서 하지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의 힘이 어떤 압력이 아주 약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 중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너는 불신 여자고 하느냐. 부모가 저지해요. 그런데 끄떡도 안 해요. 이것에 대해서 공동체는 뭐가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두 군데요. 가정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져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기 사사기 16장에 맨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드디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31절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시체를 처리해 주는 거야.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죽은 다음에나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정과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되는데 약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하면 돼. 자녀, 집 나가면 돼. 독립하면 돼. 교회, 불편하면 옮기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공동체예요. 가정과 교회는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이거를 끝까지 하나님의 정말 확실한 응답 때까지 여러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나나 거리지 말란 말입니다. 또 이것에 이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늘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공동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못 보는 거야.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야. 판단을. 그래서 착각의 시대, 착각의 시대. 전부 자기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앙도 다 자기 보고 신앙의 독선이 생겨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고집이라는 것이 또 생기죠. 마지막 교회 시대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과 내 공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착각의 시대, 착각의 시대.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이 삼손이 자기에게 믿음이 떠난 줄을 몰라. 착각하는 거야. 믿음이 떠난 줄을 모르고서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다 빠져나간 줄도 모르는 시대. 자기의 모습을 못 본다니까. 또 주변에서 얘기를 해놔주기도 안 들어가는 거죠. 싫은 거죠. 펄펄 뛰니까. 삼손은 자기의 힘이 늘 있을 줄 알았어요. 건강도 늘 있을 줄 알았어요. 돈도 늘 있을 줄 알았어요. 재능도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기회도 항상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내가 가장 원하고 좋은 상태로 존재하는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의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대적인 양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류 전체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시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이런 가운데서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반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가정이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을 발견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제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나시린으로서 이제 낳게 되고 이제 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절을 보면요, 이제 아이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쭉 나와요. 아기를 가진 엄마에게 나신의 욕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엄마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이렇게 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이,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가진 엄마가 한 것이 아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잉태를 했으면 이 엄마도 똑같이 나시린 같이 행동을 해요. 엄마가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똑같이 그 엄마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새롭게 출산하는 우리의 이 가정들에게는 꼭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려줘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해서 몰라서 그렇게 한 것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여서 아이를 낳아서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까지 그 아빠까지 다 파여서 이 여호와의 손을 물어봐서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낳습니다, 여러분. 삼손, 지금 삼손 나이트 가방이 이 삼손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뭐냐, 삼손 나이트 가방은 모든 것이 다 너무 좋다. 모양도 좋고 튼튼도 하고, 그렇듯이 삼손은 모든 것이 믿음도 좋았지만 외모도 건강도 또 공부도 잘하고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완벽한 삼손에게요,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한 가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는 요 나에게는 요 단점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 찾아서 이 부분을 잘 막으셔야 됩니다. 요게 틈이에요. 이 틈으로 귀신이 들어오고 미혹의 영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요, 무슨 틈이 지나?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딱 이제 14장에 가서 딱 등장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자를 보면 이 삼손이 다 잊어버리는 거야.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는 삼손이 딤나에 내려갔다.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해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물론 지역적으로 내려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방어막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 현장을 당하면 내가 목사인 걸 잊어버려. 내가 교회 집사인 걸 잊어버려. 내가 크리스찬인 걸 잊어버려.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한 부분.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 것이.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입으면서도 나의 24시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사사기도 읽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 뽑을 때도 그래요. 300용사 뽑을 때도요. 온 이제 신청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아주 목마르게 했습니다. 굶주림보다 더한 것이 목마름이잖아요. 해놓고서 갑자기 물에다가 확 풀어놨습니다. 그때 정신없이 가서 물을 퍼먹는 사람은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시원해서 적군이 오지 침범하지 않는가 하면서 무릎을 꿇고서 보면서 물을 먹는 자만이 합격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냥 믿음 다 잊어버리는 어떤 사건이나 순간이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이제부터 이것을 기도로 또 여러분의 의지로 조심해야 된다. 삼손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사단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아, 사람이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나는 무엇이 내 예수를 잊어버리게 할까? 나 아닌 나를 만드는가? 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게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삼손이 성인돼서부터는 14장인데 여기서부터 세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순서대로 말입니다. 이 세 여자가 등장 마지막에 가서 역시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그 약점을 방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은 이 시대의 영하고 영합을 하게 되겠죠. 반드시 영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자를 딱 봤어. 삼손이 넋이 나갔어.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방어막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확 풀어졌습니다. 뭡니까? 그럼 시대형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좋으면. 내가 좋으면 된다고서 마음에 먼저 그것이 딱 꽂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해. 불신자하고 아니면 내가 불신자지만 결혼을 해서 저 사람 꼭 전도하겠다. 이런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여기 지금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이 여자가 먼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은 게 먼저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조금 나면은 내가 사산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여자를 통해서 그야말로 블레셋을 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 왜냐면은 성경이 14장 시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지금 자꾸 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성경이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이 삼손이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하면요 특히 사사가 된 사람은 더 예민하는 거예요. 조금의 죄도 하나님이 더 크게 취급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채질을 해. 그래? 해.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부채질 했다니까. 그래서 너 그러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 블레셋을 그렇게 해서 치겠다라고 한다면 해 라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 성령이 나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엮어 들어가는가 라는 것을 보시고요. 특히 엮어 들어갈 때도 내가 처음 믿은 사람과 많이 믿은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의 자유의지 움직이는 걸까?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그거에게 맞춰서 움직이시는가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일수록 또 내가 믿음에 연륜이 있다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자기의 이 자기 자신을 엄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시작은 뭡니까? 불신 여성하고 늘 이렇게 그거 상관없이 보고 일단 좋다. 이거가 확 가진 것부터, 그리고 불신 여성이다. 여기서 딱 끝나. 그 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야지. 나는 아예 불신 여성은 보지도 않아야 돼.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먹은 것부터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책이 어딜 것 같아요?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부모가, 믿는 부모가 반대를 하면,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고 해서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입장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셔야 돼. 이거를 그냥 다 자녀가 좋다고 다 해주시면은 사사시대가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안 된다 그랬어, 처음에. 근데 뭐요? 이 삼손이 내가 좋다는 거 이겼어, 부모를요.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끌고 이제 여자네 집에 가잖아요. 여자한테 가는데 뭡니까? 가는 길에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원에 웬 사자가 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고예요, 경고. 너 그 여자하고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고가 누가 왔습니까? 부모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가 졌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경고구나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사자가 나타나니까 삼손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여호와의 신이 내려서 사자를 갖다가 그냥 종이쪽처럼 찢어지렸대.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막고 또 도와달라니까 또 힘을 주셔서 사자를 찢어버리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하게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계속 이게 확실하게 막아줬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막으셔. 삐뚤어가는데 안 막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안 막으셔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얼마 후에 갔어요. 또 그 여자를 만나러 또 가는데 그 포도원에 그 죽인 사자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벌이 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죄가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꿀, 단 거, 너 단 걸 좋아해. 달콤한 거를 좋아해. 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달다,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잤거든요. 이게 얼마나 달콤해. 이 달콤한 것의 상징인 거야. 이 자기가 이 달콤한 거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꿀을 가서 먹었어. 뭐를 지금 또 죄를 졌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한 것을 먹어서 지금 거듭죄를 짓는 거야. 거듭죄. 그런 것을 꿀을 먹고 또 효자예요. 그 꿀을 갖다가 자기 엄마한테도 갖다 줘. 우리 엄마 갖다 줘야 되겠다. 뭐 지금 막 이렇게 엉겨 있는 거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꿀을 먹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결혼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사회적인 오락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났냐, 삼손이? 사자 속에 있는 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지금 신랑이잖아요. 수수께끼를 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다른 것이 나오는 자기가 죽인 사자, 그 사자, 모든 것을 잡아먹는 그 사자 속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또 나오더라. 그것을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낸 것에 연결이 되어서 또 그냥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기를 걸어 내기를. 이거 하면 옷 30벌, 겉옷 30벌, 배옷 30벌. 그래서 내기를 걸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끝에 가서는 그 아내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결혼한 그 블레셋 여자가 죽었으면, 죽기까지 했으면 이게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잘못됐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서 보면 그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해당했던 그 여자가 죽었는데도 죽은 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여자로 삼손에게로 또 넋이 빠지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그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요 약자 그런 것입니다. 삼손은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 같은 사람이 약한 것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 번째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살아있다는 것도 꼭 믿어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 엑셀만 밟을 줄 아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쓸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잘해야 목적지를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사단도 알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틈을 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귀도 이제 보니까 이 블레셋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타났잖아요, 삼손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내서 사사를 냈으니까 저 삼손을 없애야 돼. 그러면은 딱 보면 뭐예요? 약점. 삼손의 약점을 이제 캐치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눈에 보이는 여자의 약하다, 여고 약한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보니까 힘이 너무 세요. 너무 능력이 있어요. 너무 재주가 많아요. 한마디로 당신은 힘이 세요. 삼손이 어느 만큼 힘이 센가라는 걸 성경에 여기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센 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너의 믿음이다 얘기했잖아요. 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대사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를 보여주는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를 성경에 여기 기록된 걸 보니까 사자를 종이 찢듯 찢어버렸대. 생각을, 생 고기를 어떻게 찢습니까, 여러분? 우리 칼로도 하기도 어렵네. 사자를, 산사자를 찢어버렸대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농작물에다가, 추수농장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다 추수가 망했어요. 그래서 막 쌈이 난 거예요.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어. 잡아서 꼬리를 묶었다. 상상이 가세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 마귀가 삼손을 잡으려고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서는 성의 이런 집문이 아니에요. 성의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서 두 어깨에 메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사는 헤브론 산까지 걸어갔대. 주석을 보니까 그 길이가 47km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워싱턴 DC까지를 걸어간 거야. 그냥 한숨에.
그것도 큰 성의 문짝 들과 설주와 빗장을 메고서 그냥 걸어갔대. 그런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괴력이죠. 신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요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활의 권능이 사실은 마귀가 당할 수 없어.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센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삼손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마귀가 어떻게 저걸 당하느냐라고 하니까 저 힘을 줄여야 되겠다. 힘의 근원을 없애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의 근원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힘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삼손에게서는 머리였습니다, 여러분. 머리. 자, 그러면 이 머리고 특별히 이 죽을 때가 아니고 잡힐 때 보니까 머리가 일곱 가닥으로 따여 있는데 일곱 가닥 머리를 싹 다 밀으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일곱 가닥 머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무엇이 있다, 권세자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 빵떡 모자, 카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내 머리에 권세자가 있다니까 이 권세자를 위하여서 내가 머리는 또한 섬김을 나타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 권세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 마리아가 바로 옥합을 깨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을 발을 씻기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일곱 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계신 이 권세자에게 나에게 내가 하는 일곱 가지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교회 내에서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청소를 해. 하나님 때문에 라이드를 해. 하나님 때문에 밥을 해. 이런 것이 여러분 일곱 가지는 있으셔야 되겠어.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이 힘이 유지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점점 떨어져 보세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뭔지 아세요? 섬김이 하나씩 둘씩 줄기 시작하죠. 계산을 하니까 세상에 들어오면은 계산이 되잖아요. 손해거든 그것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점점 안 하게 되죠. 그게 다 잘려지면 뭐예요? 믿음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괴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된 것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제 삼손이 이제 이 시대가 어디까지 했죠? 하여튼 그런 시대에서 이제 삼손 거기까지 왔는데 마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마귀가 약점을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점이 뭐냐?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힘인데 그 힘은 바로 일곱 가닥 머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아까 읽었잖아요.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16절,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공격을 하는데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의 위력을 아셔야 돼. 날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왜 이렇게 효과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빠져. 주일 예배도 자꾸 빠지고 금요 예배도 빠지고 한 번 빠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섯 번을 똑같은 일을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다섯 번 돌 때까지 여리고성에 금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굉장히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요. 반복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네요. 그런 것처럼 반복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마귀가 이 삼손에게 계속 날마다 뚫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힘이 나오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삼손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던지고 우리가 날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마귀도 날마다야. 우리를 날마다 보는데 여러분 날마다 뭘 하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나쁜 거 날마다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했는데 이 또 여기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릴 때도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였다. 달콤하네 달콤한. 아까 사자가 꿀을 사자에게 꿀을 주어서 잊어버렸던 것처럼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때. 이번에도 또 뭐를 주느냐?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였다. 달콤함을 마귀가 계속 줘요. 여러분 죄는 달지요. 죄는 반드시 맛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달콤함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헷갈린 이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흥분되는 화나는 구절이 16절이에요.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사로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냐고요. 이게 무슨 고민거리냐고요. 이게 무슨 고민거리예요. 딱 안 되는 거지. 아니 불신자하고 이렇게 짓는 거는 딱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할 거리가 없는 것을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으로 고민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고민스럽고 또 너무 바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며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한번 확 기도를 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헛된 에너지와 시간과 이게 좀 딴 데 가서 있는 거죠. 완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끝장이 난 것입니다. 다 고백했어요. 이런 마귀의 공격에 이제 다 고백을 해서 와서 머리를 깎고 일곱 가닥을 깐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나니까 자기는 그래도 또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어. 아무렇지도 그런데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보통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뽑고 온몸에 밧줄을 메고 맷돌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육체의 타격을 받은 거죠. 특별히 육체의 타격에서도 뭐 한두 뼈를 부러뜨린 게 아니고 눈을 뽑게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였죠.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관념적인 여자가 약점이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라도 천국 오는 게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눈을 뽑히고 삶이 완전히 묶이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뽑혀지고 단점이 막혀지고 삶이 다 묶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사사가 조롱거리가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자라왔는데 이 삼손이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죠. 이때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의 예수님이 기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 기묘는 예수님이라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다 잊어버렸어도 삼손을 기묘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러면 다시 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일어날 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렇죠? 있는 힘을 다하여 다곤의 신전을 미룬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같이 죽으리라 라고 해서 죽기를 결단하고 있는 힘을 다시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여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일은 하였어요. 3천명을 죽였으니까 이게 블레셋의 진압하는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 하시는데
저는 삼손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 좋은 가정, 그 좋은 부모, 탁월한 힘, 재능, 외모. 그런데 그 삶이 쭉 13장부터 16장까지 별로 턱스럽지 않잖아요. 이 모습이 사는 여자 세 명과 엮이는 일만 계속 있고 마지막에 가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 내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가라는 것을 깨치게 하는 게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부르짖지 않는 시대.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요. 여러분은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견디고 기도하면 결국은 환경을 변화시켜요. 기도가 차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시대는 부르짖지 않는 시대. 주위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도하면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 부르짖지 않는 시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시대를 이기지 못하는 시대예요. 시대가 악해요. 굉장히 악해서 웬만해서는 시대를 이기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안 하는 시대. 회개가 없는 시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리라 오직하면 그렇게 외쳤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시대. 이게 삼손의 시대고 우리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삼손 다음에 등장하는 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딱 반대로예요. 부르짖지 않는 시대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타락한 성전에 가서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성전이 엘리 제사장 때. 그래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가서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는 부르짖지 않는 시대지만 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시대를 이기지 못하는 시대지만 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뚝 뛰어서 성전에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버리고 나서 그래서 그 아들이 사무엘이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였죠. 그리고서는 자기는 문제를 당함으로 기도하고 또 그 아들 뒷바라지 매년 애 입을 옷을 해서 갔다 했으니까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첫 번째 선지자가 된 다음부터는 민족적인 대회개운동 미스바 민족 대회개운동을 벌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자리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평탄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삼손 같은 삶은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나같이 부르짖지 않는 시대에 부르짖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될 때 바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힘을 받고 또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미스바 대회개 운동같이 우리는 회개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기도 할 것입니다.